여러분들이 정말 많이 요청했었던 요리로그를 오랜만에 해보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가야죠. 요리요리 요리로그. 아, 한마루 빨로. 저희가 이제 저번에는 나루토 라면을 만들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날씨의 아이에 나오는 감자칩 볶음밥을 가마솥에다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진짜 날씨 아이처럼 날씨가 너무 안 좋아요. 소정아, 너가 기도해서 저거 좀 다 없애라. 간절히 원하면 비가 안 올 거. 난 간절하지 않다. 자, 그래서 오늘 재료 감자칩 볶음밥이기 때문에 감자칩 있고요. 이제 볶을 재료들. 근데 미림 왜 샀어? 이제 미림 있었어 우리? 네. 아유, 그거 또 샀네. 형이 없다고 사가시라고 하시지 않으셨나요? 아유, 체크 좀 하라니까. 그리고 이 감자칩 볶음밥은 소스가 따로 있더라고. 그래서 세연이가 이제 볶음밥 소스를 만들어달라. 알겠습니다. 맛없으면 무조건 세연이 탓이다. 재원이가 불을 붙여달라고. 소정이가 그리고 야채 씻어서 잘라달라고. 허원님은 뭐 하시나요, 그거? 저는 총 관리 감독. 불을 짚어주세요. 아, 더럽게 못 붙이네 그냥. 나가는 게 달라요. 이 동네 새로운 새댁인가 봐. 근데 그 새댁이 좀 양아치인가, 머리색이 좀. 새댁이 외국인인가? 약간 시골 갬성이야. 점점 이게 파가 순이 죽어가요, 이거. 개우기의 다리 같다. 봐봐. 끝까지 다 안 잘리는 것 같기도 하고. 아, 가만히 있을게요. 남은 파로는 파김치 가능하신가요? 조용히 하세요. 이 파는 이제 파기름을 내면서 날씨아이 볶음밥 보니까 스크램블 에그를 하더라고. 맞아요. 같이. 그때 양파도 같이 넣더라고? 맞아, 맞아. 양파도 썰어야 돼. 씻고 오세요. 아, 하는 거 없잖아, 하는 거. 다 떨어지겠어. 떨어져. 넌 다리가 떨어졌고? 조크 조크. 재욱이 다리 아픈 걸로 놀리지 마. 아빠가 제일 놀리잖아요. 당신들이 제일 나빠, 당신들이. 과연 양파도 잘 썰지. 어떻게 자르냐면 이렇게. 네?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 깍두기인데요, 깍두기? 저는 총 관리 감독이 맞는 것 같아요. 이 똥 누가 치우라고? 똥을 싸질러 놓고 갔어요. 재영이가 한번 시범 좀 보여줘봐. 시범 보여주기 전에 죽겠는데. 야, 오늘 요리로그야, 실험 아니라고. 아, 이거 뽕청 요리야, 뭐야? 식용 일단 두를게요. 이 정도면 되지 않을까요? 뭐가 잘못된 것 같은데, 이 정도면? 숯이 아닌 거 아니야? 폭탄이었나? 자, 이제 소스를 만드시나요? 소스는 뭐뭐 들어가죠? 간장이랑 미림이랑 설탕 들어갑니다. 오. 자, 간장은 따고 쓰는 거예요, 쌀 거. 자, 따주세요. 아니, 당신 손가락이 없어요? 뭐 이런 거 하나 없다. 아니, 하는 거 없으시잖아요, 솔직히. 자, 간장 2. 간장 2. 네, 1만 하겠습니다. 미림. 식용유가 새까매져 있는데. 아, 누가 이렇게 이상하게 잘라놨어. 이게 끝이야? 소스가? 네. 이게 데리야끼 소스입니다. 이게 무슨 데리야끼 소스? 아, 데리야끼 소스 맞아요. 근데 일반 간장보다 훨씬 맛있어요. 그냥 간장에 미림탕 맛인데 뭘 데리야끼 소스 이게. 이제 뭐 해야 돼요? 이제 계란을 까야죠. 자. 세게 해야 돼. 아, 세게 해야 돼? 아, 이거 잠깐 날계란이야? 어. 노른자랑 흰자를 분리해야 돼요. 밥 위에 올리는 데코용으로. 아, 오케이. 터졌는데요? 아이, 계란을 하나를 버렸네 그냥. 네가 맨날 먹는 치킨 아이를 죽인 거야 그냥. 파기름을 내봅시다. 좀더 기름 많이 해, 많이 내. 됐어, 됐어. 양파 투입. 와우. 계란 투입. 예. 예. 병아리 울트라킬. 스크램블이 돼가고 있습니다. 그치, 이 정도 그림은 나와야지. 야, 요리가 이렇게 힘든 거였어? 자, 이제 소스 들어갑니다. 오, 시원이 잘해, 잘해. 가라고, 가라고. 이것이 요리사야. 역시. 좋아, 밥 투입. 아니, 재현 씨가 잘한다, 요리. 이 섹시한 전환근. 이 섹시한 팔뚝. 이 섹시한 젖꼭지. 근데 이런 게 만화에 나왔다고?
비주얼이 전혀 틀린데? 너무 불 꺼야 되지 않을까? 근데? 불 어떻게 꺼! 재원이 극대 높아. 자 여기다가 이제 감자칩 뿌셔서 넣는 거지. 아니 부셔서 들어가니까 그냥 부어버리네. 자 이제 야채 들어갑니다. 색깔 이쁘다. 예쁜데. 오, 꽤 맛있어 보여. 아, 이 신수한의 이 집. 와. 와, 이게 1인분이야? 와. 이 신찌개네. 자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날씨의 아이 감자칩 볶음밥이 완성이 됐습니다. 아주 기대가 됩니다. 저는 아직 한 번도 안 먹어봤거든요. 과연 맛있을까? 감자칩도 좀 부셔야 돼요. 아 그래? 역시 애니마스터. 먹어보겠습니다. 맛있는데? 일단 식감이 되게 좋고요. 감자칩의 식감. 그리고 이게 간장으로 소스를 해서 그런지 간장의 짭조름함과 감자칩의 짭조름함이 딱 만나면서 굉장히 잘 어울립니다. 그리고 밥은 어떤 맛이냐? 간장 계란밥. 감자칩 그 식감이 되게 맛있는 거 빼면은 사실 그냥 집에서 해먹는 간장 계란밥이에요. 우리 대고생하면서 소뚜껑에다가 지랄지랄. 짜다. 일단 식감이 되게 좋아요. 마늘 브레이크 씹는 느낌? 자 그러면 오늘의 메인 셰프 원래 보조였는데 난 리제떠네 감자칩 볶음밥 시식이 있겠습니다. 옷도 무슨 셰프처럼 입고 맛있네. 근데 진짜 간장 계란밥에다가 이것만 뿌려도 딱 완성할 것 같은 느낌이긴 하다. 그 대신 우리는 약간 불향이 추가돼서 맞아요. 볶음밥이 좀 중국식 볶음밥 느낌이야. 애니는 일본 건데 밥은 볶음밥이 중국식으로 됐다? 그걸 한국에서 만들었다. 야. 자 여기다 먹어보세요. 감자칩이 진짜 딱 간에 딱 맞춰줘. 만약에 이거 없었다 그럼 그냥 간장 계란밥 풍미가 추가된 느낌. 약간 모짜렐라 치즈 넣어서 먹으면 진짜 맛있을 것 같은데. 아님 말고. 고생했어. 그래. 아주 잘 먹었어. 응, 고생만 아. 했어. 그러면 여러분들 다음에 재원이가 또 어떤 요리 해줬으면 좋겠는지. 저는 이제 요리라고 안 하겠습니다. 재원이가 해줬으면 하는 요리가 있다면 댓글로 꼭 남겨주시기 바랄게요. 개 나빴어 진짜. 아 소정이 또 지렁이 괴롭히고 있어. 지렁이 포도로는 또 못 잡을 거면서. 잡으면 어떻게 할 건데 이제? 오. 와 지렁이. 아 느낌 이상해. 느낌 이상해.